안녕하세요. 오디너리 독서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담당하는 김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스튜디오가 주로 사용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중에 인물을 보정할 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이보토 AI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보토는 JPG 파일은 물론 로우 파일도 보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 보정부터 볼게요. 스킨 디펙트 리무버에서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를 줘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전, 후, 피부결은 남겨둔 채로 자연스럽게 잡티만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도 한번 볼게요.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를 또 100% 줍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려면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간편하게 자연스럽게 피부결, 모공을 살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얼굴 기름기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디퓨저를 쓴 것처럼 부드러운 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주름 제거도 볼게요. 지금 여기는 눈주름이 많으니까 눈주름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진한 눈 주름도 아주 매끈하게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팔자 주름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킨 리터칭을 보시면 매끄러운 얼굴 피부 닷지앤 번이 있는데요. 얼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세한 그림자와 밝기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피부가 한결 정돈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광 텍스처를 하면은 모공까지 거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뽀샤시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물광 텍스처를 많이 올리시고 저는 자연스럽게 모공이 보이는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좀 밝게 하고 싶다면 피부 광채를 살짝 올려서 밝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얼굴 보정을 보시면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서 하나하나 보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정 관리를 보시면 입꼬리 보정과 스마일 보정이 있는데 입꼬리 보정은 사진에서 인물 표정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보정은 치아까지 살짝 보정이 되면서 웃는 모습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치아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사진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치아까지 그 다음 이렇게 치아가 아예 보이지 않는 사진도 스마일 보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치아까지 생성해줘서 치아가 보이는 미소를 만들어줍니다. 치아 뷰티파이에서는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눈 보정에 들어가면은 눈의 흰자 부분을 밝혀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처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캐치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캐치아이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핏줄 제거라는 기능도 있어서 간편하게 실핏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보시면은 화장을 지금 옅하게 한 상태인데 자연스러운 음영 화장부터 진한 화장까지 재밌게 화장을 입힐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눈썹에서 자연스럽게 눈썹만 짙게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시면 헤어 채우기, 헤어 볼륨 높이기, 헤어라인이 있는데요. 헤어 채우기는 이렇게 두피가 보이는 사진에서 자연스럽게 두피를 가려서 헤어를 채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납작한 헤어를 볼륨을 주는 기능. 이마가 너무 넓거나 좁으시면 헤어라인으로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생긴 기능인 잔머리 제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잔머리가 제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친절하게도 외부와 내부를 나누어서 만약에 내부의 잔머리는 살리고 싶으면 내부의 값은 주지 않고 두시면 이렇게 잔머리가 다시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부는 이 머리 안에 있는 잔머리까지 제거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외부는 말 그대로 배경지에 보이는 잔머리만 제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잔머리 제거로 아주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헤어 채우기를 좀 하고 헤어 볼륨을 좀 높이고 잔머리 제거를 100% 줍니다. 엄청 깔끔해졌죠? 그 다음 바디 조정으로 가봅니다. AI 몸매 보정에서는 이 사람의 뼈대는 건드리지 않고 살집이 있는 부분을 알아서 인식해서 몸매를 조정해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마이너스 값을 줘서 날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디 조정에서 AI 몸매뿐만 아니라 머리 자체를 작게 만드는 기능과 목도 줄일 수 있고 가슴, 다리, 전신 사진이면 다리까지 부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의상 및 아이템 보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옷 주름 제거 기능도 아주 유용한데요. 이렇게 텍스처가 잘 보이는 옷은 주름을 제거하기 매우 힘든데 이 보토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주름이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한 값을 다른 사진에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 값을 저장해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프리셋 저장에서 인물 사진과 의상 및 아이템 보정만 적용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프리셋이 생겨서 보정을 안 한 사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프리셋이 아니라 컨트롤 CV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뜨고 인물 사진 보정과 의상 및 아이템 보정만 복사를 해서 저장.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 보정을 볼게요. 구름이 별로 없는 사진인데 하늘 교체해서 구름을 만들어 볼게요. 추천으로 어울리는 하늘이 보여주고요. 이때는 해가 뜰 무렵이라 노을빛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해가 뜨는 부분이 이쪽이라면 반전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수평 뒤집기를 눌러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더 푸른 느낌이나 노란색 느낌을 주고 싶다면 색 온도를 이용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체했을 때 단순히 하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물체와 배경, 물까지도 이 하늘의 색이 물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감 보정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처럼 하나하나 색을 보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AI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보트에서 만든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AI 스타일 템플릿은 단순히 정해진 값이 아니라 사진마다 스타일에 맞는 값을 찾아내서 세부적인 색상 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제가 이 사진에서 내추럴을 했을 때 보여지는 값이 이랬다면은 다른 사진에서 내추럴을 선택했을 때 값은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같은 내추럴 100을 줬을 때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인물을 보정할 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이보토를 소개했는데요. 쾌적하고 빠르게 인물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이 이보토라는 프로그램은 유료이고요. 크레딧이라는 가격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보토를 다운받아 사진을 작업하는 것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내보내기를 할 시에만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사진은 한 장당 63에서 95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장당 1크레딧이라는 가격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가격을 보시면 한 번에 구매하는 크레딧마다 한 장당의 크레딧 비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이 구매할수록 한 장당 가격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내보낼 때마다 1크레딧이 차감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일한 사진은 1크레딧으로 여러 번 편집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로바로 내보내고 다시 편집해서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원본이 다른 프로그램을 거쳐서 보정이 되거나 잘라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이보토에서 불러오면은 다시 새로운 사진으로 인식해서 크레딧이 차감되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내 유료 기능은 따로 없고 사진을 내보낼 때만 크레딧이 한 개씩 차감이 됩니다.
이부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물 부정 작업들을 디테일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배우나 모델 프로필 촬영을 하시는 작가분들, 증명사진 전문 사진관 사장님들, 인물 컨셉 촬영을 주로 하시는 작가님들에게 추천합니다. 더보기란에서 해당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한 분들에게만 30장의 크레딧 특별 혜택이 있으니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